홍보 뮤직비디오 공개 후 이찬원의 인지도는 크게 높아졌다. 이찬원의 매니저에 따르면 이찬원의 영상은 3일 만에 1억 원의 광고비를 벌었다. 이찬원의 영상이 3일 만에 1억 원의 광고비를 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찬원, 편의점으로 온 찬토백이 정통 트로트를 즐기다. 이 스타는 어떤 사람일까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럴 때 누군가 궁금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를 꼭 짚어준다면 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쏠쏠하면서도 온건한 힌트, 아티스트 탐구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구수한 보이스와 구성진 꺾기로 리스너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가수 이찬원이 신곡 편의점으로 돌아왔다. 그런 그와 찰떡 같은 탐구 포인트는 정통 트로트이다. 지난해 3월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 트롯, 이하 미스터 트롯에 참가한 이찬원은 첫 무대였던 진토배기로 단숨에 화제의 참가자로 급부상했다. 그는 풋풋하고 얌전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구수한 청국장 보이스, 파워풀한 보컬로 반전 매력을 선사하며 이명웅, 영탁과 함께 유력한 우승 후보로 자리매김했다. 미스터 트롯 도전자들 중에서도 가장 정통 트로트를 막강하게 소화, 현역들을 제치고 우승 후보로 급부상한 이찬원은 찬토백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많은 팬들을 모아갔다. 이후 여러 무대와 결승전에서도 자신만의 구수한 매력을 보여주며 최종 미를 차지하며 큰 사랑을 받은 채로 탑 6론이 활동을 이어갔다. 이후 이찬원은 MBC 드라마 꼰대 인턴, OST 시절이면 을 가창하며 애틋하고도 구슬픈 분위기로 먹먹함을 선사했다. 또한 탑 6학 고정으로 출연하는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사랑의 콜센터와 뽕숭아 악당에서도 유쾌한 매력으로 활약했다. 돌직구와 솔직한 매력이 입담, 유쾌한 예능감, 은근하게 드러나는 진행력, 구수한 음색을 살린 여러 무대들까지 이찬원은 찬토백이만의 색깔을 더 씹혀가며 신선한 매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전국 투어를 통해 정통 트로트의 맛까지 제대로 살리는 무대들을 선보여가며 탑6 마지막 주자로 나설 그의 솔로 음원까지 기대케 했다. 그런 가운데 이명웅, 영탁, 김희재, 정동원, 장민호에 이어 마지막 주자로 나선 이찬원은 지난달 25일 신곡 편의점을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했다. 편의점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통 트로트 그 자체로서 어떤 퓨전 요소 없이 담백하고 깔끔한 정통 트로트 사운드로 승부하는 음악이다. 경쾌한 리듬과 브라스, 군더더기 없는 백그라운드 보컬, 오직 정통 트로트만이 표현할 수 있는 유쾌하고 무겁지 않으면서도 우리네 인생사를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해악의 미를 느낄 수 있다. 발랄한 콘셉트와 함께 이찬원은 풋풋한 비주얼과 찬도백이만의 구수한 보컬로 정통 트로트를 톡톡 튀게 표현해냈다. 내적 흥을 일으키면서도 밝은 에너지와 공감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현대인들을 위로했다. 또한 찬도백이의 진가가 발휘된 무대 역시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음악 방송 직후 클립 영상 등은 높은 순위와 조회수를 기록하며 여전히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정통 트로트의 맛으로 독보적인 찬도백이만의 매력을 구축, 편의점으로 또 한 번 자신만의 색채를 더 씹힌 이찬원이 앞으로 보여주고 들려줄 무대들 역시 더욱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